모든 부모에게는 한 번쯤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폐성 장애인 것 같습니다. 네? 왈츠를 춘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짜짜짜짜짜짜짜짜. 내 이름은 꽃보리형의 보구, 꽃처럼 예쁜 복덩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영리할 영의 어리석을 우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식을 한다면 동시 입장을 하겠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훈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왜 변호사를 그만두려고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증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피고인에게 자폐가 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다면 증인은 변호인도 심신미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호사 우영으로서 일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 눈에 저는 그냥 자폐인 우영우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준호는 우영우를 좋아한다. 다정한 사람이야. 그럼 같이 있을 땐 어때? 막 떨려? 심장이 막 빵빵 두근데? 이준호는 우영우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준호를 살짝 만져보는 건 어때? 뭐? 저 이준호 씨? 예? 제가 이준호 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